바다 위 파도가 거칠다는 건 바다 속 세상도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겨울 파도는 너울이 커서 바다 밑바닥까지 온통 뒤집어 놓는다. 파도의 방향에 따라 바다 속도 한바탕 요동을 친다. 모래 폭풍을 맞으면서 꿈쩍도 않는 것은 아비가 된 뚝지다. 아비는 알을 바위 틈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고 모래먼지와 파도를 몸으로 막는 중이다. 좁은 집에는 성게와 불가사리들이 염치없이 들어와 계속 알을 노린다. 아비는 행여 빈틈이라도 보일까 몸을 바짝 더 밀착시킨다. 그런데 뚝지는 어떻게 몸을 거꾸로 한 채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 그 비밀은 뚝지의 배에 있다. 배에는 커다랗고 강한 흙반이 있다. 바위 틈에 낳은 알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진화한 것이다. 뚝지는 흙반을 이용해 몸을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고 웬만한 물살에도 끄떡없다. 뚝지 비장의 무기다. 알을 품은 아비는 종일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한다. 바위 틈이라 이물질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또 알 속에 생명이 자라는데 신선한 산소를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뚝지의 알이 부화하려면 보통 30일이 넘게 걸린다. 그동안 아비들은 몸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 천적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 무렵 아비들이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운이다. 뚝지 아비들이 알을 품은 지도 20여일이 지났다. 아비는 알을 지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기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는데도 부채질은 멈추지 않는다. 아비의 몸이 부쩍 마르면서 그동안 몸에 가려졌던 알들이 훤히 드러났다. 이때를 노린 불가사리의 집요한 약탈이 시작된다. 아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알은 쉬운 먹잇감이다. 이곳은 아예 불가사리들의 차지가 되었다. 아비는 힘겹게 부채질을 하는데 약탈자들에게 신선한 산소가 전달되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가사리들이 알을 에워싸고 포식 중이다. 아비는 한쪽을 포기하려는지 몸을 돌리고 만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게들이 달려든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아비는 사력을 다해 밀어낸다. 반격에 놀란 성게는 슬금슬금 도망을 간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사리들은 점점 더 몰려들고 있다. 또 다른 뚝지 둥지.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이곳도 수시로 침입자가 찾아온다. 노래미와 성게가 기웃거려 보지만 바로 물어서 쫓아낸다.
아비는 수시로 몸을 돌려 반대편에 침입자는 없는지 철저히 감시한다. 성게의 공격도 집요하지만 아비 또한 빈틈을 주지 않고 방어한다. 뚝지 아비들이 천적과의 사투에 한창일 때 그제야 도착한 뚝지도 있다. 이 뚝지는 어쩌다가 이제 온 것일까? 늦게 왔으니 좋은 장소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대뜸 이미 알을 품고 있는 아비한테 달려든다. 이곳 둥지가 탐이 났는지 무모한 시도를 한다. 알을 품고 있는 절박한 아비도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물어뜯고 밀어내는 싸움이 치열하다. 위험을 감지한 새끼들이 알 속에서 꿈틀거린다. 그 사이 놀란 새끼들은 밖으로 탈출한다. 얼떨결에 나왔지만 아비와 꼭 닮은 모습이다. 둘은 치열한 싸움에 지친 듯 서로 대치 중이다. 그런데 싸움 중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다. 싸움 중에 떨어진 알은 불가사리와 성게의 차지가 됐다.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둥지에서는 웬일인지 알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부채질을 한다. 공동육아를 선택한 것일까? 바닷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